한화 오션이 건조하고 인도한 함정 세척이 다국적 해상 훈련인 2024 환태평양 훈련 림팩에서 우리 해군의 주력 함정으로 활약합니다. 이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 올해 림팩 훈련이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돼 다음 달 2일까지 미국 하와이 일대에서 진행됩니다. 이번 훈련엔 한국과 미국, 일본, 캐나다, 호주 등 29개국의 수상함 40척과 잠수함 3척, 항공기 150여 대와 병력 2만 5천여 명이 투입됩니다. 그 가운데 우리 방산기업 하나오션이 대한민국 해군에 건조하고 인도한 함정도 참가하는데 이지스함인 율곡 2함과 충무공 이순신함, 1800톤급 장보고2 잠수함 이범석함 등 3척입니다. 율곡 2함은 지난 2018년 훈련에서 해상전투지휘관 임무를 맡아 미국과 호주, 캐나다, 일본 등 8개국의 함정 10척에 대한 지휘를 맡으며 뛰어난 역량을 보인 바 있습니다. 올해는 전해상전력을 지휘하는 연합해군 구성군사령부의 부사령관 임무를 처음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. 하나오션은 이번 림팩 참가가 해외 함정 수출과 함정 유지 보수 정비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하나오션 관계자는 대한민국 해군의 역량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.